조개기 얘기 좀 해. 예, 김종대 전 의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좀 쉬셨습니까? 아이고, 못 쉬셨습니까? 예, 너무 바빴어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한국의 누굽니까? 저 국방부 장관 누구? 이종섭. 아, 이종섭하고 예, 일본의 방위상. 예. 아, 뭐 둘이 홍콩에서 만나왔고. 야, 우리 조객이 그거 아니야? 없었던 일 하자.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네. 그렇게 합의했다 그러던데. 사실 일본은 뭐 끝까지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성과인데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본의 태도를 바꿔놓게 만들었을까?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 우리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하고 맞닥뜨리더라도 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우리가 그 대응 지침이라는 걸 만든 건 2018년에 네. 일본 초계기가 우리한테 저공 위에 비행을 계속하니까 예.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맞아요. 뭐 울릉분지 어장에서 포항에서 제주도 남방에서 그냥 우리 함정에 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어떨 때는 50m, 70m 고도로 위협 야. 저기 비행해 들어오면 공격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상 이게 적대행위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우리 해군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자위권 없냐? 우리 이거 그냥 놔둬야 되냐?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국방부에서 그건 너무 심하고 대응 지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두 번 경고 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면은 경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데도 온다? 그러면은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대응 지침이에요. 이걸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지. 근데 그 초계기는 왜 그 당시 2018년도, 19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왜 우리 해군 함정에 그렇게 근접 위협 비행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해 오징어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동해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그 어징어가 또 묘하게 잡혀요. 하필이면 남북 NLL 근처에서 어장이 예. 형성됐어요. 아, 서해 꽃게는 꼭 서해 NLL 근처에서 형성되고 예. 어. 오징어는 그런데 우리나라 꽃게와 오징어가 대표적인 연근해업의 주력인데 그렇죠. 왜 꼭 얘들은 동해나 서해 중에 NLL에서만 사냐고 난 그거 희한해요. 그러는데 그해 이제 NLL로부터 그 울릉도 쪽으로 이렇게 어장이 넓게 형성이 되니까 예. 남북한 어선들이 사그리 몰려들었어요. 그렇겠죠. 북한도 외화벌이 때문에 다 나와. 그렇겠지. 그러다 보면은 막 아. NLL 넘어오기도 하면은 퇴거시켜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 목선 하나엔 또 뚫렸고 또 왜 북송어민 사건도 그때 터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냥 거기 그러니까 구축함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경비를 쓰고 아하. 그때 NLL에서 오징어접이 한 시즌만 여름이 될 무렵에 북한 어선을 470회 네. NLL 퇴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아하. 그걸 구축함이 간 거예요. 근데 일본 쪽에서 보면 예. 얘들 봐라 독도 가까이 오네. 어. 그리고 평소에 한국 구축함이 안 오던 데거든. 우리 초계기 보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 지역 해역에서의 네. 그 세력권, 자신의 해양 영향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초계기에 붙어버린 겁니다. 아. 초계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초계기라는 게 뭐 정찰기에 뭐예요? 네, 정찰기인데 이제 잠수함도 탐지하고 해상 감시도 하는 예, 그런 어떤 저기 정찰기인데 네. 아니 구축함에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쓱 지나갔으면 아 왔다 갔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함정이라는 거 다 알고 네. 정상적 임무 수행하고 그런데 이제 쑥 지나갔는데 그날은 북한 목선 하나가 네. 저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우리 저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아. 그걸 인양하러 간 거예요. 어허,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일본에서는 그때 북한 호위사령부가 일본으로 망명한 걸 한국이 가로챘다. 우익 인사들은 이런 음모론도 지금 내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거고 우리는 안 쐈다는 건데 이거 하루면 규명됩니다. 근데 왜 안 됐느냐? 일본이 자기네가 그 레이더 주파수 그거 잡은 그 주파수는 공개를 못 할 테니 한국 레이더의 로그온 기록하고 사용 기록을 다 내놔라. 오, 이 새끼들 뭐라 진짜 웃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니들 군사 기밀은 중요하고 참. 우리 거는 아니라. 웃긴. 이래가지고 결렬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따라 스토커해요. 꼭 그 데이트 폭력하고 그 저 연인 살해 사건하고 똑같아. 아파트고 어디 자취방이고 다 찾아 들어와 이거 이 애들이. 이것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만든 게 대응 지침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 포기하면 어떻게? 언제든 초계기가 그러면 우리 해군 함정 50m 근접 위에 비행해도 그냥 어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되는 거지. 이 주권국가. 그러면은 일본도 자기네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투명성을 갖추고 위기 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군사 기밀 누설된 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부가 하부해 버리면 해군은 이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겠죠. 아 우리보다 일본 체면이 더 중요하고. 글쎄 말이에요. 뭐야? 우리가 그때 얼마나 격분했는데. 그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그렇게 150m 이내로 그 다른 국적기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군용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위협 비행이기 때문에 적대 행위고 이건 자유항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 같은 그냥 싸버렸을 텐데. 예,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간에.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윤석열이 그때 일본 갔다 온 다음에부터 후쿠시마 뭐 수산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우길기가단 자위대함이 부산에 입항했고 이번에는 가장 그 정치적 논란, 양국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계기 문제까지 일본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박판에 끼어드는 건데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중국과의 공급망을 관리하면서 나름 자기들 대비가 돼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대책 없이 그 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에서 지표로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경착륙한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2분기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예견이 되는데 일본은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요. 30년 만에 증시 최고치 달성했고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의 공급망 분리에 먼저 대비했다는 걸로 점수를 따고 있고 우리가 못한 걸 일본 애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대책 없이 이 도박판에 끼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돈 다 잃고 거덜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짠 규칙이 아니거든요. 미국과 일본이 짠 규칙에 그 게임판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덜날 수도 있는 거, 판돈 다 잃고 그럴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 판에 그냥 완전히 저기 뭐냐 그 쓰리고 해가지고 한 판에 다 걸겠다고 절해버리니까 우리 참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가지고 도박장 나간 아버지 보는 심정이죠. 그 경계 경보 발령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북한의 정찰 위성 고문질문 얘기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정찰 위성이라는 거는 일정 정도 북한이 하나의 완전체 군사력을 갖겠다. 지금 주먹 펀치력은 세졌다고. 근데 눈 감고 휘두를 수가 없는 거라.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눈과 귀가 정찰 위성의 하늘에 뜨고 밑에는 미사일이 있고 이걸 또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망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완전체입니다. 눈과 귀, 신경과 혈관, 주먹, 펀치력. 이 완전체를 갖고 싶은 건데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레이지라는 트럼프 때 비사 그 책을 보면은 북한이 그때 그 미사일을 쏴서 여기 주한미군 쪽에서 우리도 무력 시위를 하자고 저 북한의 동해 일원에 미사일 세 발을 쐈대. 아 그래요? 북한이 모르더래.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래. 북한이 이걸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쏘는 맛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 볼 줄 알면 그런 걸 보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저기 한미연합군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무력 시비를 북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의외로. 아, 그래요? 서로서로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해의 작전, 미군의 작전 지역과 북한의 감시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리병철 그 중앙노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제 네.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 감시권 확보를 하겠다. 동해에서 자꾸 훈련해봐라. 우리 보겠다. 표적을 잡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핵미사일보다도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완전체에 가까운. 예, 지금 아 현대전이 뭐 화력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정보와 지식 전쟁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조롱을 하는데 예. 지금 이게 바로 북한이 옛날과 달라진 겁니다. 김정일 네. 시대에는 이런 거 실패하면 과학자들이 숙청당했다고. 근데 지금은 실패를 오히려 장려하는 분화라고. 북한이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김정은 시대의 그 군사과학기술이 아주 가속적인 진화를 한 핵심 원인이 그거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자 우대정책.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업어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어주고 대우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번에 실패한 거는 3단 로켓에서 1, 2단이 분리되는데 네. 2단 로켓이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점화되는 로켓이 굉장히 중요해요. 1단 로켓은 그냥 밀어 올리는데 그냥 온통 다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네. 삐뚤어 갈 수도 있다고. 근데 2단 로켓이 그 이탈각이라 그랬는데 그걸 아, 예. 수정해줘요. 그러면서 자세 제어를 해주고 제대로 궤도로 올라가게 만드는 로켓이 2단 네. 로켓인데 예. 이게 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이미 2단 로켓의 그 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연료의 특성을 지금 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쏘겠다는 얘기가. 다시 쏘겠다는 건데 예비 로켓하고 예비 위성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를 이미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불확실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쏘겠다는 얘기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무서워요. 우리 나로 누리오 말이에요. 네. 뭐 한두 번 실패는 했지만 조금만 실패할 것 같아도 무기한 연기예요. 무한정 연기거든요. 근데 실패를 해도 일단 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예. 더 우선인데 우리는 감사받고 징계받고 이런 거에 두려워가지고 안 한다고. 아, 이 거꾸로 돼 있네 완전히.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체계는 북한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측면이 네. 있어요. 오히려 배워야 돼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개발 성공률이 99.5%예요. 지난 50년간. 쉬운 연구만 했다 했다. 아, 쉬운 연구만 했다. 형편없는 연구만 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30%여야 돼. 이스라엘은 60%가 넘으면은 기관장 처벌이에요. 그래요? 너 쉬운 연구만 했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혁신 문화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관료 체계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멀었네. 문제, 이게. 그래서 저 우리 네. 로켓은 또 러시아 로켓을 역설계했기 때문에 네. 순수한 한국형 발사체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방해가지고 역설계한 거예요. 러시아 네. 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이게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차 발사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우주과학원이 기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공한 전례가 많고, 근데 다만 이번에 조선노동중앙통신 보도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네. 이번 로켓에서 실패한 원인이 그 2단의 로켓의 신형 발동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쏜 건 새로운 로켓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성공한 로켓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로켓에 정찰위성을 탑재해봤다. 이게 바로 도전적인 거예요. 네. 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연구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상이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북한이 훨씬 앞서 있죠. 아니 궤도에 그래도 올린 게 우리보다 뭐 10년 이상 빠른 나라인데 10년 이상 빨라서 그 미사일을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인데 우리 이제 한 번 성공한 거거든요. 예, 두 번이죠. 뭐 누리야 2차, 3차 발사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추격자입니다. 아, 그런, 그래요. 네. 참. 북한의 김여정 얘기가 폼 잡고 얘기할 만하네. 네, 그렇죠. 폼 잡을 만하죠. 네. 자, 근데 그 얘기 좀 먼저 하고 다른 얘기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네.
경계 발령 낸 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우선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설명했는데 이 설명은 네. 좀 이상해요. 네. 저번에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12월에 뚫었을 때 수도방위 사령부는 대응 주체인데도 통보도 못 받아가지고 예, 결국 대응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제때 통보 받아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뿌려 예. 이제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예요. 네. 언제는 무대응하더니 이번에 또 과잉 대응해서 문제죠. 그리고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시장은 외국가 있었고 네. 아무 조치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저기 뭔가 좀 하고 있다는 어? 이걸 또 보이려고 그러니까 항상 극과 극이요. 중간에 어떤 신중하고 정확한 대비 이걸 네.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떨어질 문책을 두려워해가지고 미리 과잉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놀란 거야. 서울시가 막 나가 돌출 행동으로. 이러다가 이제 또 다른 비상사태가 생기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황급히 오발령이라는 재난 문자를 뿌린 거거든요. 서울시가 또 두 번째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하고 행안부 간에 또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 통상 심리가 아니 대피하라는 문자는 왔는데 공중파는 정규 방송 중단하고 특보 방송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더 커져. 그래가지고 네이버 접속했다가 완전히 다운됐고. 그러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건 때 예. 윤 대통령이 이거 국가 안보 사태라 그러면서. 범정부 사이버 TF 만드는 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런 사태 막으라고 그때 그 범정부 TF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보여주기식이요. 개선된 게 없더라고. 이렇게 손쉽게 다운될 것 같았으면 뭐 그때 그 사이버 안전 TF를 왜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정부가 참사에 취약한 정부, 재난에 아주 그 취약한 정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극과 극을 오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보여주기시. 그다음에 NSC도 제일 중요할 때는 대통령이 안 나와요. 강릉에 현무미사일 오발 사고 났을 때. 그때도 안 나왔어. 그때는 아예 그날 저녁에 보고도 안 받고 다음 날 보고 받았고. 그리고 저기 저 무인기 왔을 때. 그때 개 데리고 지분실에서 사진 찍고 있었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네. 아니 지금까지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필요할 때. 대통령 어디 가 계셨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 NSC에. 뭐, 저, 미국 가는 작년 9월에 그, 유엔 총회 참석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NSC를 개최하잖아요. 이런 건 또 보여주기 좋거든. 북한에 뭔가 과시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네. 뭐, 이럴 때 편리하고 과시적인 이런 NSC는 잘 나와요. 근데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거나, 뭐가 시급히 지금 살펴봐야 된다. 이럴 땐 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날 NSC는 대통령의 악세사리, 신기경호원의 악세사리가 돼서 네. 원래는 내셔널 시크리티 카운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NSC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 네. 쇼 커미티. 네거티브 쇼 커미티. 부정쇼하는 그 위원회야. 네거티브 쇼 커미티다. 에이, 예. 그래서 NSC다. 아.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있으나마나 저 악세사리 저게 진짜 필요할 때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안 됐죠. 잠깐만. 예. 나는 그 서울시 공무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천만 서울 시민에게 그 대량 문자를 대피하세요. 예. 그걸 보낼 수 있어요? 그 서울시 공무원이? 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뭔가 그 이태원 참사나 무인기 사태 이후로 단단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 앞으로 조금만 일 있어도 바로 조치해. 안 그럼 너 죽어. 니들 다 죽어. 나 또 청문회 불려 나가야 돼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직된 관료주의에.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기반한 위기관리. 여기는 유연성이었고 탄력성이었고 신중함이 없어요. 예. 이게 제일 위험한 정부예요. 이게 참사에 취약한 네. 제일 위험한 정부예요. 아니 그렇고요. 아니 그 또 하여튼 뭐 좋은 일 좀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일본의 기시다하고 북한에서 물밑 대화를 가능성 시사. 일본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하자. 예. 예. 또 이제 또 뭡니까?
리상프 중국 국방부 장관과 한나이를 가동하고 있다. 네. 또 미국은 이건 저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의원님 여러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윌리엄 번즈 CIA 국장 또 중국하고 또 만나.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윌리엄 번즈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프간에서 철군할 때도 마지막까지 아프간 탈레반하고 협상하면서 미국 정부에 굉장히 직언을 했던 인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 진즉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잘하니까. 근데 워싱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요. 그 관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간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5월에 비밀회담을 했다는 건데 예. 이게 바로 그 지난번 G7 정상회담 때 바이든이 기자회견 때 말한 이제 곧 중국하고 해빙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겠다. 네. 디커플링 안 하겠다. 네. 이러면서 무역액이 늘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고 애플이 중국에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니까 공멸이다 이거. 그렇지. 다 죽는다 이거. 다 죽는다. 그리고 일본은 진즉부터 이걸 대비해 왔어요. 일본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있어요. 입만 열면 탈중국 얘기 안 나와.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취해가지고 못하겠네, 도대체. 주술에 빠진 거예요, 주술에. 그래서 건진이 또 천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유럽도 지금 중국하고 교역하려고 아니 유럽 마크롱 가니까 에어버스 160대 사주고 그 다음에 저기 독일의 슐츠 총리가 아니 지멘스 폭스바겐 중국하고 협력 합작하기로 하고 뭐 뭡니까 이거 뭐 보니까 이제는 서로 없이 못 살아요 다 그런데 또 미국이 SK아버님의 삼성전자 반도체 그거 하지 마 또 안 하겠다 그런 예, 그 오늘 블룸버그 보도가 예. 한국이 협조하기로 했다. 야, 한국이 협조하기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우리가 뭐 후퇴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갈 거야? 그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나 그걸? 아니 그러니까 뭐 중국도 사실은 고통을 좀 당하겠죠.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는 건데 그. 사실 우리가 사드 때 중국으로부터 한한양 보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아무 조치 해준 거 없습니다. 네.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와인과 석탄의 수출을 금지당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발트 3국이 대만 대표부를 승인해가지고 리투아니아가 무역 제재 당할 때 미국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당했어요. 마이크론이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공동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 혼자 해결하고 미국이 당하는 고통은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거든.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데 이런 불공정에 대해 왜 한 마디도 못 합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 한 마디도 왜 못 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혼자 다 당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 아우 난 선생님이 여기 때리면 한 대도 못 맞겠더라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 네. 근데 어떤 애들 보면은 열 대, 스무 대 잘 맞는 애들이 있어. 꿋꿋하게. 예. 예. 쟤는 아프지도 않나. 난 윤 대통령 보면 저렇게 얻어 터지고도 안 아픈가 봐. 꼭 학교에서 불려나가가지고 열 대, 스무 대 맞고 진창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어떨 땐 존경스러워. 아이고 난 저런 사람이다 있어 그래 왜 나만 얻어 터지고 난립니까 그래 아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시다도 우리 저 북한하고 북일 정상회담 하자 예 우리 거래하자 했단 북한에서 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야 김정은이 안 만날 이유가 없겠지 안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랬으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도 중국 관리 잘 해놓고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지금쯤 꽤 괜찮을 뻔했어. 예. 그러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으니까. 아, 그 상식 아니야? 상식 근데 상식이요? 아니 글쎄 뭐 저한테는 상식인데 저쪽한테는 상식이 식상하지 뭐. 예.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어 정말. 어? 예. 눈에 보이는데 그걸 안 하고. 예.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지금 자기가 먼저 예. 열대나 맞고 들어오고. 예. 어? 그래놓고 부르면 또 나가서 맞을 거예요 제가. 어? 벌써 뭐 예, 양쪽에서 뺨맞는 거죠. 미국 네. 가서 반도체 어. 뺏기고 중국에 가서 또 어. 뺏기고 어. 어, 양쪽에서 뺨맞는 거 있잖아요. 그, 저 일진들 간에 경쟁이 붙었는데 꼭 중간에서 얻어 터지는 애들 따로 있어요. 꼭 보면 그래. 그리고 선생님한테 불려가 또 얻어맞아. 아오 아주 저 참 그래고도 좋대. 좋대. 그래고도 실실거려. 어. 미국한테 맞아. 일본한테 맞아. 북한한테 맞아. 중국한테 맞아. 러시아한테 맞아. 예. 어? 예. 그러고도 좋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예,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 2분기에 경착륙한다. U자형 도약이 아니라 L자형 장기 침체로 갔다. 이거 결과가 그거예요. 양쪽에서 뺨맞은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올해 세수결손이 보십시오. 이제 40조가 넘어갈 거예요. 네.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줄 돈이 없어요. 교부금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지방 복지체제 통합한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복지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아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바퀴 없이 착륙하고 동체 착륙하고 있어요. 이게 이 경착륙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그만 얘기하죠. 예. 열불 터져왔고 예. 우리 또 내일 또 현추일인데 아, 국가를 예. 위해서 돌아가신 네. 자, 열불 터져왔고 알겠습니다. 또 현충원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예.